SK가 어제는 강팀의 면모를 정확히 잘 보여주었습니다. 기아와 이번 주말 2연전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라인업 이용규, 김선빈, 김원섭, 나지와, 난치홍, 앤서니 루루미라 올 시즌 28경기 중에 24경기 선발 등판을 했고요. 10승 11패 3.6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회 말 SK의 반격입니다. 1번의 정근우, 2번 조동화, 3번 최정, 4번 지명타자 이호준, 5번의 박정권. 올 시즌 14게임 중에 13게임 선발로 나왔고 4승 5패 4.48인데 4승 중에 2승을 기아한테 했어요. 네, 그래요. 풀카운트. 다시 왼쪽. 이 타구는 볼. 안쪽. 솔로 홈런. 완전히 감을 되찾았습니다. 시즌 23호. 최정의 시즌 23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3루간 뺍니다. 김선빈의 안타. 팀의 세 번째 안타를 뽑아내는 김선빈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이 되었어요. 오른쪽 거도 올리는데요.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익수였습니다. 담장쪽 넘어갑니다. 역전 투런 홈런 김원섭의 역전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이제 기아가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인데요. 멀리 가는 타구고요. 넘어갔어요. 동점 솔로 홈런 박진만. 시즌 4호 홈런을 뽑아내는 박진만입니다. 홈런 두 방으로 바로 동점을 만드는 SK. 하고 있어요. 몸에 맞았습니다. 그런 어떤 지수를 하거든요. 이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최정은 어디까지? 3루 그러나 미끄러지면서 가지 못합니다. 2루를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약간 미끄러지면서 스윙 삼진아. 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볼넷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도 잘 보는데요. 마운드는 최영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최영필 선수의 올 시즌 41 게임 2승 1패 4.60 5홀드인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틀어서 삼진 쪽으로 왼손 잡는 최정, 김원섭의 희생번트. 이 타구를 왼쪽 좌익수 들어오다가 잡습니다. 3루전 홈으로. 그리고 2루전은 2루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2대2의 균형을 깨는 기아입니다. 이재영 선수가 마운드 올라왔습니다. 마운드 게임에 나와서 6승 3패 4.61 8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게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안타를 뽑아내는 김원섭 오늘 3안타 경기입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이 타구는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6구째 스윙 삼진아. 다시 그린 땅볼인데요. 이 타구가 1루에서 세이브 됩니다. 아, 몸에 맞는 볼이 나옵니다. 잡아당긴 타구 느린 땅볼 2루 2루에서 그러나 파울이서 신문 파울인가요? 그렇네요. 지금은 이호준 선수가 아예 뛰지를 않았고요. 선동열 감독이 어필을 위해서 나옵니다. 기아 선수들을 다 불러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저 김선빈 선수는 또 3루에 앉아있어요. 일단 판정도 파울도 됐고 선동열 감독은 지금 퇴장이 선언이 됐군요. 지금은 없겠죠. 이 타구는 3루 직선타. 원 아웃. 유격수 잡았습니다. 2루에 그리고 2루로 더블 플레이. 위기를 벗어나는 기아 타이거스. 루킹 삼진. 말로 홈런의 주인공 오른쪽 우익수 투아. 이 타구는 2루 직선타. 기아 타이거스의 오늘 경기 승리입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54승째를 기록하게 됐고 SK는 어제 경기를 이겼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지면서 그대로 2위권과의 게임차는 두 게임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어요.